안녕하세요. 사실 구독자 3,000명 기념 Q&A였는데 4,000명 너무 감사드려요. 별거 없지만 먼저 일상편으로 Q&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어느 학교를 다니냐 하시는데 사실 그 서울대 26만원짜리 바이올린 그 연주를 한 친구가 샤대 S대고요. 저도 S대지만 다른 S대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알아서 추측을 해주세요. 저의 생일은 3월 25일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단 거, 짠 거. 요즘 오일 파스타에 빠져있어요. 짭짜름한 그런 맛이 좀 땡기더라고요. 배떡도 좋아해요. 그냥 그때그때 좀 밖에 그냥 거의 다 좋아해요. 제 남친의 성은 바시예요. 저의 키는 누구 다 제 키가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학년 때 이제 클래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카톡 단톡방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클래스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한 선배가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 동글동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래서 한 150쯤 된 줄 알았던 거죠. 이제 클래스 오디션을 보러 딱 왔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의자를 일어났는데 이제 갑자기 한없이 올라가는 저의 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1학년 때 이후로 되지 않았는데 한 17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야지 알아요.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유학 준비해서 준비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돼서 필기는 됐는데 토플이 아직 모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월까지 따라 라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는 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미리 따세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되게 평범치는 않은데 저희 교수님께서 바이올린 교수님께서 예진아 유튜브를 해라 클래스 모든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튜브를 해라. 아 대체 무슨 뭐로 유튜브를 해야 하나 해서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있었는데 콩쿠르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라서 유튜브에 제 연주 링크를 올리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처음으로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영상이 그 클래식은 왜 그래? 왜 이래? 방송에 쓰이게 됐고 친한 언니가 예진아 너 유학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알지만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도 너무 아무 정보 없이 해서 너무 힘들다 한 거예요.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봐라 해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기록용으로 남겼던 브이로그예요. 처음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하게 됐고 몇 가지를 올리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첫 발단이죠. 26만원짜리 바이올린을 찍기 시작합니다. 친구랑 약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줄을 갈러 악기사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카운터에. 어? 너 왜 여기 있어? 해서 줄을 갈면서 좀 기다리잖아요. 어? 여기 악기가 있네? 26만원짜리래? 하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 우리 이거 한번 찍어볼래? 그 숄츠 영상이 사실 진짜 아무 리허설도 없이 첫 컷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이 진짜 미친 듯이 갑자기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저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뭐 친한 몇 명한테는 알렸지만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알리거나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 자체가 알고리즘에 타서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사연이 많고 특별합니다. 음악 전공 외에 다른 친구가 있나요? 다른 친구 많습니다. 다른 점이라 전공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세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이라는 게 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레슨 선생님이 돼요. 레슨을 같이 오시니까 방문을 열고 찾아오는 거죠. 어?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왜 그렇게 해? 바이올린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는 거. 대부분의 클래식 전공 부모님들은 그 악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아, 어렵네. 엽떡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국 당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민트 초코는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초코가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코에 대해서 진심이냐면 내가 돈을 벌면 베스킨라빈스 가서 그 패밀리 사이즈로 초코만 채우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초콜릿 무스를 가장 사랑합니다. 초콜릿 무스?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저랑 굉장히 달라요. 보고 있나? 2월에 오디션 준비까지 해서 1년 넘게 제대로 쉰 적이 없었어요. 3월은 조금 쉬는 기간이었는데 저는 쉴 때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제가 쉬면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ENFJ. 저는 요즘 재즈? 재즈 또는 좀 재즈 섞인 피아졸라 곡이 되게 빠져있어요. 이거는 악기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양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교양 과목은 열심히 들었어요. 아, 저의 인생의 좌우명은 존버는 승리한다. 연습실에서 비참하면 무대에서 화려하다는 그런 어떤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것이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항상 그 계획하지 않은 데에서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기회가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흘려듣지 않고 내가 맞다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놓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저의 포부는 나의 할 일은 열심히 하되 그거에만 너무 갇히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두면서 실패를 계단 삼아서 멋진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포부예요. 여기까지 저의 일상 Q&A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악기편으로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